블박차는 25톤 카고 트럭에 짐을 가득 실어서 약 40톤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실린 짐이 환봉? 전봇대처럼 생긴 그런 거요. 예. 그런 거를 싣고 이제 꽉 묶어요. 3톤 체인으로 꽉 묶었대요. 그렇더라도 급제동은 어떻게 되죠? 그게 앞으로 푹 밀고 오죠. 그래서 뒤에 실린 그 25톤 정도 되는 코일이 앞으로 밀려 끊어져요. 그 급제동하면 꽉 묶었어도요. 그거 앞으로 때려갖고 운전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따만 환봉, 그거 앞으로 펑 밀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 연필 한 다스를 이제 묶었어요. 바깥에 끈으로. 근데 이게 연필이 앞으로 탁, 옆으로는 떨어지지 않지만, 탁 앞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 25톤 트럭에 그런 환봉, 예. 그런 걸 싣고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앞에 가는 승용차 보세요. 요차 말고 저 앞에 승용차. 네, 승용차와의 문제입니다. 승용차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빠졌는데? 길 잘못 들었나 보다. 아이고, 에이, 예. 저 이렇게 됐어요. 옆에. 25톤 화물을 10년 정도 하면서 매일 방어 운전하며 최대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 싣고 최대한 앞차의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차가 거의 멈추다시피죠. 예. 그래서 이거 그차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옆으로 갓길 쪽으로 피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네 살짝 부딪혔어요. 상대 측은 자기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서행 중이었는데 블박차가 갓길로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면서 블박차 100%를 주장 중입니다. 우리 보험사는 앞차가 이유 없이 부정거했으니까 앞차에게 30%는 잘못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고 피하려다가 갓길로 빠진 건데 이게 갓길 주행이 성립되나요? 네, 그건 아니죠. 그차 들이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25톤 트럭이 저 들이받으면 저기 완전히 예, 정말 앞차가시는 1%도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 25톤 카고 트럭에 짐을 가득 실어 40톤이에요. 램프 구간 제한 속도는 60입니다. 빵할때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빵할 때가 언젠가요? 빵. 이때요.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가로등 하나 거리 간격이 35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 또한 10m 정도 될까요? 여기까지 한 50여 m 될까요? 이때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어떤가요? 브레이크는 분기점 진입 상태부터 발을 올려놓고 나눠서 밟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풀브레이크 밟았다 그러면 멈출 수 있었겠죠. 하지만 뒤에 실려있던 제품이 3톤 체인으로 꽉 묶어놨는데 두번 묶어놨어도 그게 급브레이크만 팍 밀린다는 거예요. 환봉. 이게 전봇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봇대. 그렇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추돌은 피했지만 그 제품이 앞으로 쏠려고 제품 손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제품 하차할 때 보니까 앞으로 좀 밀려 있었대요. 예. 급제동하면 그냥 운전석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먼저 한번 보시죠. 사고 상황을. 여기서, 자. 저 가던 차가 길을 잘못 들어오니까, 거의 멈추다시피. 네, 거의 멈추다시피. 예, 이런 상황입니다. 저거 왜 블박차가 천천히 가는 차를 들이받아? 네, 블박차 갓길로 와서 블박차 100%. 우리 보험사는 압승용차 30%라는 거예요. 반반 아닐까?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닐까? 자, 투표 시작. 예. 오히려 압승용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여러분들 98%입니다. 저 차가 잘못 들었으면 빠져나가든가. 예, 거기서 거의 멈추다시피 하면 어쩌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사고에서 안전거리 미약포를 더 잘못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이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앞차 운전자 살려준 거 아닌가요? 저 화물차 하시는 분들, 정말 날마다, 아이고, 참나. 이거, 일단, 상대 측그 차가 자차 처리하고 그쪽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들어올 겁니다. 분심이 먼저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투표 결과, 그리고 실려 있는 거, 거기 실려 있던 거 사진 좀 찍어서 보관해 두세요. 자, 이런 게 실려 있었다. 내가 어떻게 급제동하냐. 사람 죽는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승용차는 한 50m 멈출 수 있죠. 제한속도 60일 때. 근데 불박차는 훨씬 더 무거워요. 16톤 카고 트럭에 15.5톤을 실어서 약 31톤. 그러다가 이제 급제동하면 얼마만큼 정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시속 60일 때 50이에요. 70일 때는 67. 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밀리겠죠. 40톤이니까. 그러면 시속 60으로 갔을 때 승용차는 34m만 멈출 수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큰 차는 1.6배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럼 55m, 60m. 그러면, 예, 진짜 과연 멈출 수 있겠느냐? 앞에 가는 차랑 좀더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좀더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과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갑자기 거의 멈추다시피 한 차, 그 차랑 큰 위험한 그 이제 환봉을 싣고 가는 이 카고 트럭이랑, 과연 누가 더 잘못일까요? 네, 우리 측 보험사가 나중에 소송 가면은 판사한테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말로 전달하면 판사 안 들어요. 잘 써내세요. 그리고 지금 요거요. 요거 잘 사진 찍은 것도 참고로 하세요. 이거보다 더 밀린다. 안전거리 미약보, 네, 잘못이 있죠. 그러나 이유 없는 급제동은 더 잘못일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